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. 자, 저번에 즐겨봤었던 기억상실 모드 오늘 한번 이어서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. 지난번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치매에 걸리게 된 남친, 뭔가를 떠올리려고 하지만 여친도 거의 완전히 잊어버렸고 바로 한 5분 전의 일도 계속 까먹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와중에 장인어른께서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찾아왔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남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. 오늘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남친 기억상실의 최종 단계를 한번 여러분과 플레이 같이 해볼게요. 뭐야, 노래는 밝은데 이 비오는 배경 뭐죠? 아, 이 오래된 비디오 게임 비박스였나? 뭐 이게 뭐였든 간에 나 이 노래랑 이 짤깍거리는 소리 굉장히 좋아해. 근데 아직도 너무 혼란스러워.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런데 뭔가 좀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. 그래, 한번 가보자. 이거 뭐야? 자, 첫 번째 노래 Just a Burning Memory. 저번 시간에도 플레이했었던 노래인데 Everywhere at the End of Time 그 앨범의 스테이지 1의 첫 번째 노래였던 Just a Burning Memory, 그저 불타는 기억일 뿐 그 노래였는데, 이 노래 자체가 뭔가 굉장히 향수를 자극하고 뭔가 옛날의 추억들을 자극하는 그런 풍의 아련한 느낌의 노래였거든요. 그거의 이제 8비트 버전입니다. 이게 뭔가 8비트 버전으로 들어보니까 더 뭔가 좀 슬픈 것 같아요. 원래 같으면은 또 센파이랑 이 게임 안에 들어와가지고 랩 배틀하고 그리고 저를 이 랩 배틀하는 거를 다 지켜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같이 즐기고 있는 여친이 있어야 되는 건데, 와, 아무도 없어요. 비가 오고 있고 학교에는 남친 혼자밖에 없습니다. 그냥 집에 있다가 무작정 여기 학교로 온 것 같아요, 남친이. 그래서 좋아했던 노래를 막 부르면서 옛날 기억들을 좀 추억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. 여친의 얼굴도 희미하고 아니 원래 이렇게 푸나펑이 좀 슬픈 노래였나요? 아니 슬픈 게임이었나요? 그냥 그 행복했던 추억들이 전부 불타고 있다는 것을 좀 표현한 노래였습니다. 아직까지도 계속 혼란스럽지만 뭔가 생각에 장비게 만드는 것 같아. 내가 여기서 뭘 또 했었던 거지? 지금 당장 몇 초 전 일도 막 까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이 얼마나 춥고 외로운가. 자, 두 번째 곡 Misplaced in Time. 스테이지 2 앨범 같은 경우에는 총 10곡이 있고요. 그 10곡의 두 번째 트랙인 뜻을 생각하면 뭐 어긋난 시간?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전체적으로 1단계와 비슷하게 향수를 자극하는 음악에 약간의 노이즈가 추가된 형태인데 치매가 점점 더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이즈가 더 세졌대요. 그리고 이전보다 분위기가 착 좀 가라앉았고 약간 뭔가 불길한 느낌도 느껴진다고 하거든요. 가봅시다. 3, 2, 1, GO! 와, 확실히 불길한 느낌이 좀 느껴져요. 뭔가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요. 이 남친의 비오고
기억을 전부 다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과 잘 어울리는 분위기의 노래입니다. 너무 좀 쓸쓸한데요? 첫 번째 노래 버닝 머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아련하면서도 행복한 느낌이 느껴지는 노래였는데, 야 여기 봐봐라, 여기는 벌써 이제 노래가 구성이 지금 남친 기억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. 남친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? 뭔가 배드 엔딩을 암시하는 듯한 이 슬픈 노래 분위기. 아 어떻게 남친아. 근데 이게 원래 원곡이었으면 노이즈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, 애초에 뭔가 좀 8비트 노래라서 그런지 그 노이즈 같은 거는 잘 안 느껴지네요. 남친아 불쌍해 너무. 혼자 뭔가 목 놓아 노래를 부른 듯한 분위기였습니다. 어? 잠깐만. TV가 아작났어. 마침내 남친의 모든 기억이 부서진 것 같습니다. 뭔가 오래된 것이 부서졌어. TV 안에 디지직하면 무너진 걸 봐서 남친의 정신세계가 붕괴가 됐다는 것을 좀 표현한 것 같아요. 나는 내 머릿속에 다시 갇혀버리고 말았어.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,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. 낯선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고 이 희미하고 점점 사라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난 좀 평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뭔가 모든 걸 내려놓는 듯한 남친이거든요. 자, 세 번째 노래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3의 노래입니다. 막 행복했던 기억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혼란스러움을 그 자체를 마지막 그 순간을 표현해낸 그런 곡인 것 같아요. 탈인식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인식의 마지막 불씨. 지금 이제 마지막 정신줄이에요 이게. 나 이거를 이제 놓치게 되고 여기가 무너진 순간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. 이 노래 자체가 그래서 막 뒤틀린 게 느껴진다고 하거든요. 이번 노래 리벳의 지연이라는 노래예요. 사람이 뭔가를 딱 만졌을 때 이게 뇌가 인식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, 그거 자체가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닐까요? 와 뭐야? 뭐 그렇게 절망적인 분위기는 아닌데요? 하지만 뭔가 절망적인 분위기가 아니라서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? 그냥 이제 다 내려놓고 나 행복해질 거야. 아 이제 나 지쳤어. 그냥 나 이제 떠날래. 이런 느낌이라 오히려 더 뭔가 마음이 더 아파진 것 같습니다. 예. 남친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. 지금 딱 그런 느낌 들잖아요. 그냥 남친과 여친의 그런 행복한 기억,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들, 그런 것들이 싹 다 지나가면서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. 진짜 마지막 기억이라고 해야 될까? 이 남친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최후로 기억해내는 그런 느낌의 곡인 것 같습니다. 잠깐 귀에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요. 큰일 났어요 이제. 남친이 사라진다. 가지마. 가면 안 돼.
들리시죠? 지금 노이즈가 점점 계속 커지는 거. 진짜 진짜 마지막에 청심줄 안 놓으려고 지금 힘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곧 끝낼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가지마. 좋았어. 이게 나의 마지막 랩이야. 마치 그 TV 정규 시간 끝나고 나면 그 소리 있잖아요.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안 돼. 노래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요. 남친아, 가면 안 돼. 포기하지 마!